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자, 2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엑서사이즈 운동인데, 자, 인 팀워크. 팀워크에서 여기서 대승략이죠. 자, 짧지만 that I do예요. 내가 하는. 자, at 또 좁은 장소예요. 자, company retreat까지. 자, company retreat는 회사 단합회. 와, 단합회 들어갔습니다. 자, 실제 주어는 하나의 운동이죠. 운동이 주어, 단수 is. 자, to push이 지금 to 부정사 동격이죠. exercise가 A로 잡으면은, 자, 동격이 B니까 얘는 to 부정사의 보호로서 명사적 용법이에요. 자, put 넣는 것이야. 자, 팀을 in circle로, 원형이죠. 자, at one particular retreat. 자, 뭐 하나의 특별한 단합대회에서, 자, there were 유도부사 복수죠. 자, 복수니까 복수, 8 people의 복수 들어갔죠. 8명의 사람이 in circle 1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는, 자, slowly 부사 삽입절, 천천히, 자, handed, handed에서는 gave의 뜻이죠. 주었다. 자, 테니스 공들을, 자, to one person, 하나의 사람들에게. 자, to start,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자, throwing, 자, 던지는 것을 목적어, 자, around circle, 원형 주의에. 자, 만약에 any equals, 이건 동일 하다면은, 자, number of people, 자, 사람의 숫자인데, 자, of in circle, 원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동일하다면, 자, then 그러면 the maximum, 최대죠. 최대 숫자. 자, 최대 숫자인데, 자, of balls you can have in motion까지. 자, in motion이 움직이고 있는. 자, 최대 공의 숫자의 숫자는, 자, 단수, 자, is, 자, n-1이다. 자, 여기서는 아까 8명이었죠. 자, 그래서 n이란 게 8이라고 봐주면은, 마이너스 1은 7이 뭐다? 움직이는 공이다. 자, 자, why? 와, why 물어봤으니까 because 들어갔죠. 왜냐면 it's almost impossible, it이 가주어. 그것은 거의 impossible, 불가능한데, to 진주어. 자, throw and catch 하면은 던지고 잡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이거 왜 그런지 봐야 돼요. 자,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있다고 보면은, 자, 그럼 공 던져요. 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고, 얘 맨 마지막 사람이 던지면서 잡을 수가 없죠. 얘 빡친단 말이에요. 아, 너 지금 공 던지는데 네가 나한테 던져? 와, 빡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설명입니다. 원형으로 던지고 있을 때 맨 마지막 사람은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t the same time 뭐 빈칸 내자면은 낼 수 있습니다. 이거, 아이고, 해석 골 때립니다. 이게 여기 지문이 어려워요, 여기. 생각보다. 아, 이 빡치는 지문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이게. 아까 보다가 아, 뭐지 싶었던데. 자, 그 다음 보시면 the purpose가 주어져. 자, purpose는 목적. 자, 목적인데 of the,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건 공 던지는 연습. 자, 공 던지는 이 운동이, 자, purpose가 주어, 또 다시 동격의 보호로 썼죠. 그래서 목적이 A라고 봐주실 때 또 B가 동격이죠. 그래서 또 demonstrate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명 하는 것이다. 자, 뭐를, importance는 명사 형태로, 여기서는 중요성인데, 자, of individual action에, 개인의 행동의 중요성을. 아까 개인이 던지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배려 안 하면은 그룹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형용사. 자, 사람들은 are much more, 비교급 강조구죠. much, 뭐 even, still, far, a lot, 훨씬 더. 자, are concerned는 수동태로 썼어요. 자, concerned는 우려된다. 우려한단 말에 신경을 더 쓴단 말이에요. 자, about,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가니까 catching 하는데. catching the ball, 공을 잡는데. 자, 비교급 뭘 된으로 썼죠. 자, then 뭐보다 또 동명사 ing로 썼죠. 그래서 비교급 두 개, 지금 catching이랑 throwing이랑, 두 개, 병렬구조. 자, is는 여기서 볼이죠. 어디 갔죠, 볼? 여기 있네요. 그것을 던지기보다는, 그러니까 던진다는 말이 상대방 배려를 말해요. 잡는 거는 내 정보만 취하는 거고.
자, what this demonstrates is까지. 자, 이까지. 자, 무언가 의문사, 주어 동사 전체가 다시 묶여갖고 절이 주어가 됐죠. 단수 is. 그래서 간접 의문문. 무언가 this가 말하는 건 뭐예요? 공을 사람들이 어디에 신경 쓰는 거? 잡는 데만. 던지는 데 신경 안 쓰는. 자, 이러한 행동이 증명해 주는데, 증명. 아까 나왔네요. 자, is that, it's equally important. 자, 이거 해석 어려워요. 자, it, 가주어요. 그것은 동등하게 중요한데, to, 진주어죠. 자, to the success of the exercise. 아, 여기서 다시 또 실수를 하네요. 저에서 이식, 여기서 다시 보시면 이식 가져오고, 자, 그래서 that, 여기서 또 우리가 좀 that,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상, 여기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자, it's as 구조로 잡으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that A, B, 요렇게 잡아주시면 해석이 쉽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동등하게 중요한데, 자, to the success of the exercise A 라는 전치사로 잡아요, 여기를. 자, 그러면은 운동의 성공에 중요해. 뭐가? that 하는 게. 그래서 첫 번째 that 진주어로 잡아요. 자, 진주어인데 the person, 저에서도 또 묶이죠. 자, you are throwing to 까지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사람이 뭐 하는 게? catch the ball, 공을 잡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는 뭐 whom이나 that 생략이죠. that 혹은 뭐 whom 요 정도.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서 또 진주어가 두 번째 2번이 들어가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you are able to catch the ball. 너가 be able to 이 동사원요. 공을 잡는 것만큼. 자, 해서 해석이 해서 equally를 as로 잡아왔고 이것은 A 하는 게 B만큼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데 다시 처음부터 해석해 본 그것은 자, 운동의 성공에 중요한데 뭐가 첫 번째 사람인데 너가 공 던지는 사람이 공을 잡는 것만큼 as로 잡는다 그랬어요. 자, 너가 공을 잡는 것만큼 너가 공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 해석 어렵다 이거. 그러니까 어법상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해석이 끝납니다. 자, 만약에 네가 덜이에요. 자, 덜 concerned 우려되어진다면 자, 하면은 신경 쓰다. 네가 더 신경을 덜 쓴다면 자 about 전치사 뒤에는 또 명사 들어가니까 how 의문사 you deliver 까지 의주동 어떻게 너가 전달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그래서 less 또 비교급 된 썼죠 then 자 with 자 how you receive it 의문사 주어 동사 또 간접 의문문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비교급에 자 less than 구조의 첫 번째 전치사 뒤에 의주동 간접 의문문 두 번째 또 with 뒤에 간접 의문문 how you receive it 까지 그래서 병렬 구조에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게 하면 이렇게 한다면 그럼 다시 너가 잡는 것만 신경 쓰고 정보 전달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덜 쓴다면은 저는 you will ultimately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귀찮다 자, 너는 will, 자, 동사 원형은, 자, ultimately 부사가 삽입되고, 자, ultimately fail 수식, 자, you will fail의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 실패하는데, 자, delegation 하면은, 위임. 자, 위임 하는 게 일을 위임한다. 일을 맡기는데 실패하는 거죠. 왜? 커뮤니케이션이 받는 데만 되고, 주는 데 신경 안 쓰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너는 have to be 동사원형 돼야 되는데 자 equally 부사 자 be skilled 수동으로 썼습니다 동등하게 그러면 skilled 기술이 있어야 한다 자 at boss는 지금 뭐 굳이 말하자면 여기 at boss는 정보 받는 거 주는 거 둘 다 에 여기가 우리가 요게 boss로 잡아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너 받기만 하지 말고 줄 때도 신경 쓰란 말이 시키더라 요게 주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구성원 간의 공통의 목표의식이 협업의 필요 공통목표 없어요 이거 자 정확한 정보 나온 적 없어요 신속한 업무 이행도 안 나왔어요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직무만족의 향상을 기여한다 이건 뭐 찍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거 답 찍죠 자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협업 여가활동 뭐 레저 리저 안 나왔어요 자, 협업엔 정보 전달 방식, 공 던지기를 우리가 공을 주고받는 것을 정보 전달 방식으로 했죠. 능숙해서
뭐야? 전달하는 방식. 받기만 하지 말고 좀 줘라 이 새끼야. 요거죠 지금. 답이 확실하게 5번입니다. 자, 그래서요. 답은 쉬웠는데 이거 해석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공던지기 위해서 쇽쇽 던져서 공부를 주는 것도 신경 쓰란 말이야. 받아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잘 줘라 이쁘게 우리 비키 씨처럼 이라는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룹 협업에서 팀원의 정보의 수용만큼 전달 방식도 중요하다.